안녕하십니까. 오늘 장관님의 진행을 맡은 국민의당 이창식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현재 국민의당 노동현장 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지역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수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현장에 보니까 너무 가슴이 우리 사업으로 계속 올리는 계속 들어본다는 마음이 얼마나 더 심심한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진상조사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여기 부분의 전문가들에서 사고 경위 파악과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노동 현장에서 노동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법적인 제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현장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유족 여러분들에 대해 말씀도 저희들이 가지고 진솔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고 가슴 아프시고 고마워하시겠지만 힘내시고 용기를 저희도 민주당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여러 가족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리고 귀한 시간에 자리 주십시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총리도 오시고 장관도 오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분들 옆에 있으면서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돌아서도 답답한 마음도 많고요. 특히나 오늘은 그 현장에서 그 감시 절차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노동장관 오셨을 때 요청을 드렸었고 또 수박 브리핑 때도 유독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오늘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정말 이 사건과 관련된 똑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제도적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도적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들 대해서 많이 오셨으니까 유가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들 그 마음들을 좀 잘 들어주시고 이 사건 해결에도 좀 큰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화재 현장에서 여러 동료들과 내 사랑하는 아우를 잃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민병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1번, 2번, 4번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지만 딱 1번만 제가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번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냉장고가 냉동창고가 냉동창고라는 것이 불이 나면 보통 한 3박 3일 정도를 풉니다. 3일 정도 최소한. 여기는 전소가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혹시? 모르시죠?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실 수공입니다. PC 조립 건물에 이 옆에 이제 조립을 하다 보면 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옆에를 공구리로 채워야 될 부분을 안 채우고 그냥 엉뚱한 석고보드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굴뚝 역할을 해서 이렇게 빨리 전수가 된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저는 마치 피의자인 모양 경찰 조사를 8시간 이상씩 막 받았습니다. 저는 네? 경찰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뭐 동영상도 확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언론은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네? 그 화재난 이유가 모든 그 상황은 지하 2층에 있다가 제가 살아나왔는데 지하 2층에서 2분 만에 모든 그 안, 내용 상황은 끝났어요. 내 동료들이 다 뒤따라오다가 2, 3초 만에 다 죽었습니다. 엉켜서 서너 명이 나머지 둘이 2, 3초만 더 빨리 나왔어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걸 여부를 떠나서 그 부실 시공 때문에 이 많은 희생자가 난 겁니다. 지하 2층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에? 어디서 불이 났던 화재 원인을 지금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부실시공이 제가 얘기했던 그 PC조립 건물에 공구리 채워야 될 부분을 각층마다 안 채웠다면은 2층, 3층, 4층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현장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냉동 착고에서는 너무 잘합니다. 절대 나중에라도 한번 다른데 불 난 거 며칠이 탔나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시고 여기처럼 빨리 타는 데는 못 봤습니다. 그 탈출하고 나와서 제 동생이 없어서 울부짖다가 이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5분 만에 4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불이.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냉장고는 없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1번 질문. 저도 위원장 류이재라고 합니다. 저희 친하게 30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족들 상의도 없이 경찰에서 부검을 했어요. 이게 과연 노동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가족의 최소한 수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 수사보고서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경찰이 얘기하는 그게 사과하고 이런 거는 좀 뭔가 철저한 처벌도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 되면 그 윗선까지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 아프고 그랬을 텐데 사람 죽여놓고 가족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선조치 후보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것도 철저하게 좀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주가 불법 설계하고 변경되고 시공자, 발주처, 한일익스프레스, 시공, 감리 모든 관련 업체에 처벌을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특히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소문은 아닌데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중간에 CM하고 감리를 세워서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제가 알기로는 법이 그 2020년 1월부터 저걸 입법화돼서 제가 실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이제 작년에 허가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나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좀 변경하지 않고 이런 거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가장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인과 애들 세 명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생계도 굉장히 막막한 상태고 비자 문제 관련해서도 아직 확실치가 않고 무엇이고 또 어디에 가서 이제 또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너무 막막한 상황이에요. 지금 또 자녀들은 또 13살, 11살, 6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비자 뭐 문의를 드렸지만 뭐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비자 뭐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이제 거주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또 막막해서 어떻게 이제 이분이 또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건지 그런 것도 좀 당연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께서 2008년 동일한 공간 하지만 말씀에서 안전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안전대책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이 좀 20일 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상대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 결과를 드리거든요. 여기서 질의 응답을 하시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느냐 이걸 질문하고 싶고요. 도대체 이런 사건이 방지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는 기관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그게 있었다면 정말 공조직이 안 되면 사조직이라도 명확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반드시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재난안전특별법이나 뭐 환희안전특별법이나 이런 걸 제정해서 또 건축법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례를 사용해서 건축하는 그렇게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똑같은 사고를 당하고도 반복된 인명피해 수많은 유가족들이 발생하는 이런 개발이 반복되지 않았고
대상이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고 조사 하는데 유가족이 직접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월호나 제천 하겠다 보니까 순천 뭐 사건에도 산사태 등에도 그 사례들을 직접 찾지 못하고 아마 그때 참관했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시기 뭐 이런 걸로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건 현장도 지난번에 노동부장은 오셨을 때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문제 때문에 좀 언쟁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피해가 가장 심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 적은 인원 참관할 수 있게 좀 그것도 법으로 좀 규정을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깝죠.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아들, 아버지, 자식, 정말 그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 근데 정말 저희들 안타까운, 저희들이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법을 합니까, 뭐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재해사고가 있었다면 분명히 정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또 연구하고 또 지금 유가족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사지하실 지위로 가셔야 될 분들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보상금도 우리 시장님께서 봤지만 정부에서 선 지급을 하고 그리고 보상금을 청구해서 또 받아내는 그런 그 법이 제정이 돼야 이게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아주 날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장이 이곳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 유가족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말 그동안에 유사한 그 사건, 그 해결 과정, 결말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유사한 그 대형 사례의 그 사례들에서 그렇듯이 사실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좀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 하나면 국민도 그 법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 법을 알 수 있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그런 것 하나 지금 십몇 년, 12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정말 이 물론 이 정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중간계 인사들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납니까? 내 가족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정말 울분이 터지는데요. 그 얘기도 수없이 많이 했고 그러면 그 얘기들이 취합이 돼서 어떤 대안을 갖고 나와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도 똑같이 듣고만 가겠습니다. 가서 회의하겠습니다. 무슨 놈의 회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회의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정말 진짜 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대항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제발 빠른 시간에 해결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에는 이천시 건축법 조회, 농업, 임업, 수산업 창구만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또 관리지역에서 창구는 도시교육위원회 시민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받았을 거고 또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구단위의 허가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모든 절차에 무엇파산이 있는지 지금 이제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 좀 처리해 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화재가 이번에 났고 두 동은 이제 화재가 안 났는데 이게 지금도 한스프레스의 소유의 창고인데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 진행이 거의 죽는 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내려면 이천시에서 중국 업무대행을 뽑을 거예요. 건축사들로. 그러면 그 건축사 협회와 상의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도면과 상의하게 시공됐거나 도면보다 하급자재, 저급자재로 시공됐거나 그러면 좀 철저히 이걸 확인해서 주문 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제로 도면보다 저급으로 자재를 쓰고 납품하기에서 시험 성적서는 도면에 표시된 자재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먼저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천시장님께서 그 유족 이 사건 화재가 다 처리되고 유족들한테 보상까지 다 완벽히 처리된 다음에 주문 처리를 해줄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 좀 걱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걸 조사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건축사 협회와 협의해서 지금 현장 감시할 때 제일 전문가들은 이거 지금 도면보다 낮게 시공됐는지 잘못 시공됐는지 건축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건 감리는 어차피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이기 때문에 걔네하고 발주처가 눈을 감으면 입을 맞추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공 처리할 때는 공무원들은 중공 업무대행을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건축 그 업무대행 건축사가 오케이 때리면 그냥 공무원들은 건축과 공무원들은 중공 처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거는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도면 철저히 보고 도면에도 시공 안 돼 있으면 주문 내주면 안 되고요. 지금도 화재난 현장도 건축사 협회 협조해서 가서 도면보다 낮게 시공돼 있는지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나서 빨리 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좀 어린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그 당시 때 이런 겨우 청사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겨우 청사났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안전 관리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안전 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각 층에 한 명씩만 있어도 이렇게 많은 38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한 달 동안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얘기하면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건 뭡니까? 그 인원 쓴다고 돈이 얼마큼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경우가 나지 않습니다. 보면은 2008년도에 사실은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8 사건이. 그때 당시 때 보면 40명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지 너무나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청이라는 사람이 참 답답합니다. 그 당시 때 벌금 2천만 원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청한테도 그런 책임감을 줄여준다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는데 손방망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사람 죽여도 아, 50만원, 100만원이면 되겠구나.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노희찬, 물론 지금 고인이 계신 노희찬 국회의원님의 발의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재사고 처벌 강화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만약 진행이 됐다면 아마 원청 어떤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청에 책임을 물으면 아마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번 임기 만약 이걸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해수 위원장님이 어떻게든 뭐 다음 차기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거를 21대 국회의원 그 노동안전 특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해서 이거를 발의하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또 있습니다. 교육측 대리인 고질상 마중에 정인준 변호사입니다. 방금 수석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삼업재해 사건이 아니고 다층적인 하부급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다층적인 하부급 관계에서는 실제 업체들은 인건비만을 처리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공간을 지배한다든가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은 최상 층부에 있는 원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관계가 있어서 근로관계가 직접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꼬리 자르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인 것이죠. 정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업주가 뒤로 숨어버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게다가 유족분들이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심어하는 과정에서도 이 작은 업체들은 하청들은 자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합의 시도를 한다고 해도 심지어 나중에 소송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게 종이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특별법 제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먼저 유족들한테 배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정말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업체를 찾아서 지상권 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족들에게 너네가 보상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으면 또 싸워라 라고 하는 거라고 강요하는 부분은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게 다층적인 하부급 구조 내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꼭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부상권 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변호사님 탈이시죠. 그 저희들이 저희 당에서 문제점 국가 관계에 가장 심각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메디아하고 오늘 준비를 할 것은 계속 대표로 강정인 강정인입니다. 가족업까지 해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현장에서 건설 현장을 가지고 몸으로 느끼고 한 사람으로서 같은 노동자로서 국가적으로 이 시집으로 이 현실을 진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책 실장님이 대단상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를 하려면 일을 못하고 일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 지금 이 2,400만 봐도 말주차, 그 밑에 하도고, 또 하도고, 또 하도고, 재매제가 그 밑에 다섯 달. 이게 안 하면 일을 못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습니다. 유가족들 보면 사망자,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한 경우 재해, 산재 신청을 하면 노동자가 아니라 대표나 사장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는 경우가 컸다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거는 진짜 그렇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가족업 사장들, 노동자들보다 일 더합니다. 내가 한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남은 얼마나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 불승인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거 진짜 정책도 그렇고 이 간담회가 그냥 간담회 자체로 끝나는 게 사실 위원장의 얘기가 꼭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심도 있게 운영하시고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지금 여기 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은 위원장 하반신 맞은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하시죠. 예. 특히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면 감정비가 300만 원이 나온 사람들은 산재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되었으면 나머지 200만 원은 MS에서 조속한 자기 부담만 걸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산업계에 있어서 일단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부산의 시민도 살아야 되잖아요. 감정비 아무것도 못하는데 24시간 누군가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이 남은 게 엄마밖에 안 되세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24시간 케어를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감정비 이거 정말 시급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건설업계 이쪽에서는 분명 리베이트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625억 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하이스프레스에서 625억을 이전하고 하청의 하청으로 형도를 확보해서 하이스프레스 회장한테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정확한 걸 알고 들리고 있는데 수사를 더 확대해서 거기까지 가능하다면 수사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 위원회 유 제만이라고 합니다. 제만이.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외양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9살밖에 안 돼서 최근에서야 잃었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유가족 지금도 뭐 굉장히 급하시고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현장에 불이 나고
노동자들이 탈출하려는 흔적이 있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조금 불켜왔지만. 그래서 저는 또 나중에 얘기지만 현장 보존에서 통합이 되어있다는 것도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건우 측의 산업재해율이 4.58%라고 합니다. 근데 건설 평균 산업재해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4배를 상회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시공사인 건우입니다. 그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선정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렇게 이제 크게 웃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 감시 대상 기업체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부 이사님께 저희가 질의를 네, 드렸고요. 이렇게 고위험군인 건우가 어떻게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선정된 이후에 특별 감시자가 주기별로 체크를 했는지 그리고 실무자가 이제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는데 아직까지도 피드백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산재처리 대상자 중에 사망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중대한 상해는 없었는지 그간의 산재처리 내역도 받아서 검토를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하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권위 장관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면 도로인들하고 지붕이 안 붙여있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보존을 위해서 받는 자연 비난 그것을 모두 국민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도 그런 체험관을 좀 지금 하지 현장을 계속 보존해서 체험관을 좀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체험관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장처럼 그대로 된 상태에서 보존을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에 났던 상황의 영상과 사진들을 비치해서 뭐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한다면 지금 이런 일이 개발할 수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비용이 뭐 이제 얼마가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하면 좀 다시는 이런 사건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개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좀 물류 화재 참고 참사가 아닌 책임자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게 한 익스프레스 산업재해로 명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건의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표로 바꾸는 나성우라고 합니다. 나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삼촌 두 분이 한정들에서 같이 돌아가셨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지금 유가족 분들 연고지입니다. 보면은 서울도 있고 전국구도 있어요. 지역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차피 고인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화장이라든지 의지 안장 장례식과 같은 장례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들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라 국가부처를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제 지자체 유기적인 협조가 있으면 이제 그 원스톱으로 이런 그 고인 모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이 감시자 한 명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작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정책시장님이 좀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를 지자체의 권한을 좀 주시는 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그 사벌권을 가진 뭐 암행경찰이라 하든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사건만 봐도 620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과기감시자들 인력사무소에서 대고 저 역시 그걸 하고 하루 일당이 12만원에서 13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이 10명 필요 했지 그럼 하루 120만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공사기가 되면 15개월 해봐야 5억도 안 됩니다. 그거 아끼려고 사망자 38명 중에 안전관리자 아무도 없습니다. 관리관리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치 의원장님. 네. 이것만 봐도 구조적으로 진짜 발주처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 집을 지어주라고 해놓고 제가 관리 안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안 맞습니까? 내 집을 지어주라 해놓고 남이 도급 줬다. 시공 도급 줬다. 나는 죄 없다. 법적으로, 법률상으로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유가족들은 어디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이름, 제 삐어놨습니다. 내 이름을 새기라는 친정으로. 꼭 좀 이거, 신경국에 공사하셔가지고. 아, 지자체의 권한을 좀 줘도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인자리 창출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에다 이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계셔서 아주 정확하게 예.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요점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거기를 정확히 진단 분명해서 해주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책임자로 공부해 주세요. 네, 세 번째로는 필요없이 법제적 규정 및 안전 시스템이 강화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책임 소직 관련된 특별히 수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에 수수에 있는 보도는 좀 지향이 이상입니다.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보상이 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형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번 사건도 그것을 피해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두 가지를 다를 원하지만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그 참사가 발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없습니다. 정부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업무를 통해서 사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유가족 분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으로 마련된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공동 저희들이 이제 3인입니다. 다 이렇게 서서 말씀하시는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 의원님들도 의원님들도 이쪽에 전문가분들도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다 이미 인지하고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법에 담아서 제발 복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는 줄로 이미 입법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Thank you.